이 상대를 타격하는 게 있는데, 타격하는 거, 뭐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릅니다. 뭐 권투나 이런 건 모르고 그 수박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우선은 뭐 타격하는 게 뭐 크게 다르지는 않겠는데 무릎 구신 이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. 이걸 해야 되고 숙였다가 펴고 숙였다가 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해야 됩니다. 이거 뭐 가볍게도 하고 좀 이렇게 세게도 하고 올라갈 때 그죠? 힘을 딱 주고 힘을 주고 또는 내려가면서 이렇게 체중을 무게를 이렇게 실어주는 거 뭐 두 가지로 하면 됩니다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릎 다음에는 저기 수박에서 절구질해서 골반 위치 이동하는 거 이거는 타점이 다른 거면 타점이 다르고 이거는 저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무릎 굽혀다 펴고 무릎 굽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펴고 순간적으로 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힘주고 끌고듯이 순간적으로 이 저 무게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해줍니다. 그렇게 하고 양쪽이 되면 그죠. 한쪽 다리 앞에 내놓고 이제 그거 중심으로도 할 수 있고 응용을 해가면 됩니다. 그렇게까지 뭐 저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깨 저 자꾸 하시는 어른도 저기 뭡니까 이 수박하고 소시 쪽에 그 실험을 한 6개월 해봤다고 합니다. 근데 다른 거는 이렇게 경험을 못 해보신 분이거든. 그런데 그분이 그분도 어깨를 넣어줘야 된다. 어깨를 이 타격을 할 때 어깨를 넣어줘야 된다. 그래서 그거 연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해보세요. 여기서 무릎을 펴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깨를 앞으로 넣어준다. 무릎을 펴줘. 어깨를 앞으로 넣어준다. 무릎을 펴고 어깨 앞으로 넣어준다. 이걸 이렇게 견갑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.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무릎을 펴고 어깨를 앞으로 넣어준다. 이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뭐 저 기본은 돼 있으니까 흉내는 냅니다. 내는데 어쨌든 무릎 펴고 어깨를 앞으로 넣어준다. 어깨 앞으로 팔을 이렇게 털면은 좀 쉽겠다. 그죠? 펴고 마지막에 팔을 털면서 어깨를 앞으로 넣어준다. 그때 힘이 좀 탁득하게 어디에 이쪽 부위에 힘이 집중이 되게. 그 다음에 반대쪽도 하고 양쪽 무릎을 펴고 그 힘이 어디로 갑니까? 펴고 어깨를 앞으로 넣어준다. 무릎을 펴고 어깨 앞으로 넣어준다.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지? 이렇게 틀면 되겠다. 그죠? 펴면서 어깨 앞으로. 이게 저 쉽지는 않다. 이게 저도 저 간만에 해보니까 무릎 펴는 거 그 다음에 어깨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봅니다.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주먹이라든지 이런 게 보조적으로 따라가면 됩니다. 무릎 펴면서 이걸로 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두고 무릎을 이렇게 펴면서 힘을 딱 주세요. 힘 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앞쪽으로 나가면서 이걸로 치는 게 아니에요. 무릎 그 다음에 어깨 넣어준다. 툭 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우선은 무릎 굴신 계속하고
무릎 구신 계속하고, 그 다음에 무릎 구신 다음에 어깨를 넣어준다. 어깨 넣어준다. 거기에 주먹이나 이 장 부위로 그냥 대고, 무릎 펴지고 어깨 들어가고, 마지막에 몸에 힘이 좀 딱 걸리면 돼. 그 잡고 하면 됩니다. 그렇게 하고 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무릎 펴고 무릎 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앞쪽으로 팔이 나가주면 되겠지. 명치 턱. 이걸로 치는 게 아닙니다. 던지듯이 하지 말고. 간만에 저 쉽지 않은데. 자, 우선 제가 한 3개월 몸 만들어 가면서 저도 이렇게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영상을 뭐 가끔 찍어서 좀 관심 있는 분들 뭐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그 정도는 제가 지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뭐 3개월 뒤에 제가 약속은 못 하겠어요. 그 지금 저작년에 도살장도 알아보고 했는데 요즘은 70년대 80년대하고 다릅니다. 이거 소 잡는 데 가가지고 뭐 이제 황소 있잖아, 그죠? 황소 그거를 저기 어떤 공간에 두고 이제 뭐 이렇게 뭐 황소를 상대로 치거나 이게 동물학대 들어갑니다.